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아시아사 과목으로 함께 만나게 될 정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학교에 못 나오고 계시고 또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대신해서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수업 이제 준비도 하고 이렇게 영상 강의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참 어색합니다. 그렇죠? 여기 막 무슨 뭐 아프리카 BJ 마냥 이렇게 막 그렇죠? 우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많이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올 네. 이제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12명을 신청해 주셨어요. 12명이 신청을 해 주셨고, 네. 그 중에서 뭐 수능 때까지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지만, 뭐 아니신 분들도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과 함께 동아시아사 수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동아시아사 과목을 선택을 해주셨는지는 뭐잘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수능을 보기 위해서 동아시아사를 선택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뭐 할지 모르겠는데, 아, 뭐 동아시아사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아 이제 역사 재밌지, 아내또 현대 총운고에서 한 이제 역사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건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목표는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건 수능 1등급 맞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 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어떻게든 이제 뭐 선택을 해주셨어요. 뭐 좋든지 싫든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첫 시간이니까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막 수업을 하시기보다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은 편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니까, 네, 오늘은 이제 가볍게 몸풀기, 동아시아사가 무엇인지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쇽 해봤어요.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 어우, 최신 기술이죠, 그죠? 막, 와, 막 이렇게 막 최신 기술이에요.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 준비됐었죠.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것을 세 개로 나눠보면은 동 플러스 아시아 플러스 사 요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동은 말 그대로 이제 요렇게 한자를 쓰면 요렇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고, 사는 역사할 때 요렇게 사자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 범위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범위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아요. 아, 그쵸. 지도 잘 그렸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손으로 그린 건 아니고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위에 대고 그린 거죠. 늘 그렇게 그려왔어요. 자, 뭐 바다 표시가 없어서 조금 이게 어디지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여기 이제 대놓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쵸? 한국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일본 이렇게 있죠. 일본. 그 당연히 여기 바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 땅덩어리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몽골이라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베트남도 있고, 타이완, 대만이라고 하는 타이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봤을 때, 이제 그쵸,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중국, 우와, 중국 엄청나게 커요. 그다음에 위에 몽골 있고 베트남, 타이완 요렇게까지가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막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막 중국도 있고 막아 몽골도 알아야 돼요? 베트남도 알아야 돼요? 타이완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너무 많은 거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요세 나라의 이제 뭔가 역사라기보다 관계사죠.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 쌤, 그러면은 몽골, 뭐 베트남, 뭐 타이완 얘네들을 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제 어쨌건 뭐 얘네들도 이제 주로 이제 그게 가장 좀 다른 민족이 한국, 중국, 일본 요세 개가 조금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하고 이제 좀 밀접하게 이게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베트남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결론은 뭐냐?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이것이 동아시아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역사 이제 가끔 나와요. 나중에 이제 몽골이 이제 원나라가 되죠. 요들의 이 역사도 우리가 조금 배우게 될 거고 베트남도 우리가 안 보진 않을 거예요. 베트남 역사도 우리가 볼 거예요. 주로 이제 베트남은 이제 근현대에 좀 많이 나오죠. 쪽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 큰 이제 맥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의 범위 되시겠고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주로 지역들을 조금 봐야 돼요. 지역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볼것 같으면은 보라색으로 쓰여진 거 있죠? 요것이 이제 조금 봐야 되는 지역들이에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제 요때 이제 정말 많이 나올 거고 이때 이때는 뭐 이제 이거 뭐 지역 뭐강 이거 이야기 안 하고서는 이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소개할 때 이런 이제 지역들도 같이 소개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장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게 만주예요. 만주. 만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할때 주로 이제 일제 강점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로 이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이 좀 무장 투쟁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이제 역사 현장이었죠. 만주. 일본을 일제를 피해서 만주로 이제 이동했던 그런 이제 우리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쪽 지역이 만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 본토로 이제 싹 넘어와 보면은 이제 북화 중 화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보면 이제 북중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위치는 알게 될 거고 특히 이제 뭐 윗지방에서 밑에 집으로 갈수록 이제 따뜻하겠거니 뭐이 정도까지는 뭐 상식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 이제 중국의 이제 서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티베트 고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보통 막 해발 막 4,000m 뭐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이제 엄청나게 높은 이제 산 그런 이제 지대예요. 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강이 있어요, 강.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한강 뭐 이렇게 이제 뭐 흐르고 이제 뭐 낙동강 막 이렇게 뭐 흘러가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동아시아에서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 이제 강이 있어요. 랴오허강, 그 다음에 황허강, 창장강, 요렇게 이제 세 개의 강이 있는데 조금 중요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랴오허강부터 볼게요. 생긴 것도 봐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쵸? 나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숫자 37이 생각나요. 그쵸? 37처럼 생기지 않았냐? 그쵸? 자, 아무튼 농담이었고. 자, 랴오허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제 요하라고 이제 읽죠. 한자로 이제 요하라고 써요. 자, 그래서 요하의 동쪽이라고 해서 요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서쪽이면은 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
두개 합쳐가지고 요렇게 이제 랴오뚱 되는 거죠. 요동. 그리고 얘가 이제 반도 톡 튀어 나왔어요 해가지고 요동 반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많이 들어봤던 거다 맞죠? 우리 뭐 고구려 발해 역사하면서 우리 많이 들었던 그런 지명이잖아요. 그죠? 랴오뚱.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산동반도 요렇게 랴오뚱반도 밑에 이제 산동반도 요렇게 있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황어강이 이제 산동반도 요 위쪽에 요렇게 이제 있는 강이 뭔가 무슨 모자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요렇게 네모난 요강 안에 이제 요렇게 화북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요렇게 여기가 이제 보통 상해 있는 그쪽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있는 이 강이 창장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창장강이라는 말보다는 양쯔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양쯔강이고 창장강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양쯔강이라는 말보다는 창장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창장강 이남 지역을 보통 우리는 화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좀 그죠? 막 이제 막 화남 angry 그죠? angry 아 미안해요 화남 여러분들 화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자,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의 범위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 아니야 그냥 뭐 이제 익힌 거죠. 그냥 살짝 이제 맛보기 한 거예요. 맛보기 맛만 봤어요. 자, 요렇게 이제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 동아시아사가 이건데 우리 동아시아사를 왜 배워야 되는 거지? 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도대체 얘네들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깔아놓고 왜이 과목을 수업을 하게끔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특히 이제 한중일 한중일 이렇게 이제 삼국이 있잖아. 이세 국가는 과거에서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사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국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 요거는 이제 펜으로 좀 적어볼까? 잠깐 적어볼게요. 그 삼국 때는 이제 고구려 백제 이제 신라. 오, 펜이 되게 굵게 나온다. 그쪽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뭐 서로 이제 투닥투닥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라가 누구하고 손잡아요? 당나라하고 손잡죠. 나당 외교 해가지고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잡고 이제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제 짝짝꿍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당나라 흑심을 품고 이제 한반도를 이제 장악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신라하고 당나라, 그래서 나당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676년에 삼국 통일을 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누가 있어? 당나라 어디야? 중국이죠. 그쵸?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또 누구하고 친했어요? 왜하고 친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막 칠지도 이미 이런 이제 유물들 우리가 눈여겨봤던 거죠. 아, 막 삼국 시대만 봐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는 관계를 맺어왔어. 영향을 주고받았단 말이야. 아이고. 자, 그리고 뭐 이게 삼국 시대 때만 그러겠습니까? 또 언제도 있어요? 고려도 있죠. 그쪽 고려. 이거는 이걸로 적어야겠다. 고려는 어땠어요? 고려는 이제 처음에 이제 거란, 그 다음에 이제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이제 왜구, 우주 이렇게까지 막다 쳐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송나라하고는 이제 되게 우리가 막 많이 막 친교를 맺었잖아요. 이런 관계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우리는 명나라하고 엄청나게 친했어요. 근데 이제 왜하고는 임진왜란이 있었죠. 또 이제 후금하고는 이제 정묘호란이 있었죠. 그 다음 후금이 나중에 청이 되죠? 청하고는 이제 병자호란이 있었죠. 뭐 이렇게 막 전쟁도 하는데, 나중에는 뭐도 있어요? 막 북학, 파, 뭐 이런 사람도 생겨가지고, 이제 아, 우린 청나라의 그 뭔가, 청나라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들의 선진문물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이제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때만 봐도 이제 한, 중, 일, 이 관계는, 아,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과거부터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나,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부분인 거죠. 정치, 경제, 문화. 그쵸. 정치, 전쟁, 아, 뭐볼거 없잖아요. 그쵸. 임진, 경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교, 외교는 아까 쭉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아, 무역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조선 후기만 봐도 뭐가 있었어요. 이제 막 사상들이 되게 많았죠. 여러 막 사상도 있어가지고, 막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막 교역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죠? 막 외하고, 그죠? 일본하고 이제 거란했던 게 이제 내상, 위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송상, 뭐 만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다른 나라하고 막 무역 주고받고, 이런 것들.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화. 그죠? 한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부터 쓰여진 거. 그러니까 이제 한자 이렇게 쓰죠. 그죠? 요렇게 쓰잖아요. 한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상. 유교. 그 유교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거는 이제 공자, 그거죠. 공자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유교에서 나중에 조금 더 발전된 게 성리학이죠. 이런 거막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럼 불교는, 그죠? 불교는 삼국시대 때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단 말이야. 뭐, 이제 막 백제는 뭐, 이게 뭐, 침유왕, 이런 거 막, 그죠? 고구려는 막 소수림 왕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외웠단 말이야. 주로 이제 뭐 동진에서 들어왔다, 뭐 전진에서 들어왔다 이런 것들. 봐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류 이런 것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뭔가 이제 영향을 주고 받은 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더라, 이 말이요. 좋은 것도 우리 중국, 일본, 관광 많이 가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가지. 자, 그 다음에 문물. 그쵸? 우리 뭐 중국에서 들어온 거, 일본에서 들어온 거 많이 쓰죠? 특히 막 전자제품 같은 거. 뭐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 물론 전자제품 뭐, 국산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뭐 외국 것도 되게 많이 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음식. 아, 뭐 음식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 뭐 중국 음식. 그쵸? 중식, 일식, 아마 엄청나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먹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도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란 말이야. 자, 근데 분명히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한창 이제 좀 심했던 동북공정 이야기. 그쵸? 중국 뭐야, 동북 그쪽 지역의 이제 그 역사는 이제 중국의 역사다. 그래서 뭐 고구려 발해.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고구려 발해. 이들의 역사 다 중국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야. 이런 문제들, 역사 문제죠. 그 다음에 코로나, 그쵸? 코로나 우리 영향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도 문제. 아, 뭐, 이거는 뭐, 야, 진짜 뭐, 100번 말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쵸? 독도는 우리 땅. 뭐 유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 불매운동, 저 노제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뭔가 이제, 대상이라던가 사과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해결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뭐 전쟁할 거야? 아,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동아시아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향, 이런 문제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나? 그래서 과거니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동아시아사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동아시아사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 변화를 주제별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보통 이제 관계사고 주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동아시아사는 관계사고 주제사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제 뭐 교양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대개는 이제 수능 이제 입시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여러분들 때 처음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위에 졸업한 선배들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기출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맞는 기출 문제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2019 2학년 모의고사. 근데 이거는 뭐야? 전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아, 물론 11원 이제 거의 전범위 가깝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2009에서는요, 단원이 총 6개 단원이었는데, 2015에서는 5개 단원으로 한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뭐 세계 성립과 변화,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근대 언어가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근데 오늘날의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5개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1에서 3단원까지 3, 4단원을 딱 짜갈라서 여기를 우리는 전근대, 여기는 근현대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가 근이고 여기가 현이겠죠. 되죠? 자, 이렇게 5개 단원을 공부를 할 거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수능 동아시아사에 응시하는 응시자 수가 총몇명 정도 되느냐? 엄청나게 마이너한 과목이에요. 메이저 과목, 3대장 과목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한지, 생윤, 그 다음에 사문, 요렇게 되는 거잖아. 요것이 이제 3대장이란 말이야. 3탑이란 말이야. 그죠? 그거에 비하면, 요거는 거의 뭐 10만 명 넘죠? 그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2만 5천에서 2만 7천 명이에요. 이거 1등급 4% 찍으면은 대략 100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 맞기 위해서는 1000명 안에는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1000명 안에 12명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오, 12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 1000명, 12명이 1000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등급 맞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한번 보았을 때, 자, 등급 컷이에요. 자, 2018년, 2019년 두 개의 연만 봤습니다. 6월, 9월, 11월이에요. 자, 45점, 어허, 조금 난이도가 있네. 자, 48점, 조금 이제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11월 수능 때 이제 50점 이렇게 되는 거야. 50점이라는 말은 뭐야? 한개 틀렸어. 그래서 이제 48점 맞았어. 2등급이다, 이 말이야. 3점짜리 틀렸어. 2등급이다, 이 말이야. 즉, 만점이 아니고서는 1등급 못 받는다, 이 말이요. 2019년 마찬가지요. 1등급 48, 47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수능 때는 빰빠라밤 50이에요. 이거 역시 뭐다? 한개 틀렸어? 그러면 2등급이야. 두개 틀렸어? 잘하면 3등급까지 갈 수도 있어요. 3점, 3점 두개 틀리면 44점이니까 요거 3등급이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수능 과목은 한개 틀리면 정말 쫄리는 과목이에요. 조마조마하단 말이야. 심장 쫄깃쫄깃해요. 그쵸? 그거 가지고 막, 뭐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떡 해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와, 그 정도로 쫄깃쫄깃해요. 와, 이거, 뭐야. 야자 끝나는 소리야. 지금 시간 11시에요, 11시.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 좀 하자면은, 50점 받을 각오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동아시아사 욕심이 난다, 1등급 욕심이 난다 하면은 50점 받을 각오로 공부하시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50점이라는 점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고득점할 수 있는, 문제를 잘풀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야.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한국사도 마찬가지.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 개념. 즉, 개념을 잘 익혀두어야지 문제를 잘풀수 있다 이 말이야. 다르게 돌려서 말하면은 내가 개념을 몰라.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못 푸는 과목이란 말이야. 못 풀어요. 물론 찍어서 맞추면 되겠지. 아, 그렇죠. 찍어서 맞추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외로 하고, 즉 개념을 모르면은 우리가 풀지 못한다 이 말이요. 찍어서 맞춰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자료나 이 보기 요렇게 이제 주죠. 짱짱짱짱짱 이렇게 주고 밑에 이제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이 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한국사 이야기를 해볼까? 만약에 보기에서 막 아마 3월 15일에 막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있어. 아하,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대. 어허, 그럼 이 혁명은 뭐다? 4.19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만이 1, 2, 3, 4, 5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했다. 이거 맞는 말이네. 오케이, 1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4.19라는 게 몰라. 이거 4.19인지 모르겠어. 하면 아씨 깬또 깬또 내 깬또 이렇게 쨍 해가지고 1번 찍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조마조마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각 국가, 각 시대에 등장하는 이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예를 들면 양무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근대사 할때 배울 거예요. 양무운동이 이게 뭐 일본 거야? 이런 거 하면 틀린다 이 말이야. 아 이게 중국 거구나. 그래서 뭐 양무운동 해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 뭐 이홍정 이런 사람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와야지 문제 1, 2, 3, 4, 5번 나왔을 때 찍어서 맞춘다 이 말이야. 정답을 찍어서 맞춘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각 국가, 각 시대별로 등장하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 잘 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가지고 문제 파악하는 거, 요거 이야기 끝.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직한 과목이에요. 왜? 아까 말했잖아. 내가 개념을 알아. 그러면은 확실하게 맞는 과목이야. 근데 내가 개념을 몰라. 그러면은 틀려야지. 이런 과목이 역사 과목이라는 거예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나중에 세계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거듭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개념 잘 알아두세요.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교과서 받으셨죠? 동아시아사 교과서 어떻게 생겨 먹었냐?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요렇게 생 이거 보이나? 보여요? 동아시아사 교과서 이렇게 있어요.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수능 특강이죠. 뭐야? 잠시만. 요 수능 특강이 보여요? 수능 특강 동아시아사 요거까지 여러분들 같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동아시아사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9 개정 교육과정고밖에 없어요. 평가원 문제는요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뭐 많은 부분이 2015 교육과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문제 요거는 제가 따로 맞춰서 조금 편집 작업을 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요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이거와 관련한 문제풀이 이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 문제 속에서 자료에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방향성이다 이 말이야. 자, 저 사실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 수업을 처음 합니다. 아예 뭐 머릿속에 뭐 동아시아사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제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수업으로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더잘 설명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이제 뭐 제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 갑자기 얼굴이 커졌어요.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뻐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제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이 처음 부탁인 거지. 그렇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동아시아사 수업을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그렇게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때어다 이제 만점 맞아요. 다 만점 맞고 다 1등급 맞아가지고 함께 이제 기뻐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수업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마지막 뭔가 이 수업에서 이제 마지막 부탁이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동아시아사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겠고 빨리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학하고 나서 이제 봐야 되니까 그때 뵙기로 하고 저는 그 뒤에 이제 첫 수업 동아시아사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수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